그래, 불고기 되게 사라졌다. 와. 좀 더 쉬고 있어야겠네. 괜찮아요. 너무 파기라는 거 아니야? 괜찮아요. 소콜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재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 김영아라고 합니다. 뭐가 고민이시길래? 아, 얼굴, 제가 좀 얼굴 살이 좀 없어가지고 이쪽 관자놀이 쪽이 제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 좁다고 하더라고요. 웃을 땐 괜찮아요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이 라인을 좀 반듯하게 정리해보고 싶었어요. 촬영을 하다 보면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? 포샵 기능이 있는 어플을 많이 써서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라인 정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. 글쓰기꾼 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게 효과 좋다고 하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. 자기 미모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70점? 몇 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한 85점? 옛날에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. 병원 원장님이 여기에서 한 5% 정도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 안 해주더라고요. 근데 여기에서는 또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니까 기가 얇아서 괜찮아진다고 하면은 또 혹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얼굴형이 되게 작으신데 그 얼굴 작은 거랑 이 라인이랑은 너무 틀린 것 같아요. 작은 거는 작은 거지만 그 라인이 예쁘면은 약간의 동안의 효과 그런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 성형은 너무 자연스러워요. 안 하는 게만 같아요. 맞아요. 돈 많이 냈는데 괜찮아요. 소콜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어때요? 떨려요? 네, 좀 떨려요. 약간 좀 두근거리고 기대 반, 무서움 반. 근데 제가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? 네.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. One hour later. 안녕하세요. 정신 좀 들어요? 네. 어, 마취가 빨리 깬 것 같은데. 네, 빨리 깨요. 어, 좀 더 쉬고 있어야겠네. 괜찮아요. 너무 파기라는 거 아니야? 괜찮아요. 별로 안 부었어요. 바로 해서 안 부었나 봐요. 그런가? 마취가 돼 있어서 그런가? 안 아파요, 아직. 여기 막 약간 그냥 막 손가락으로 누른 정도? 되게 아파 보이죠? 아까 내가 좀 앞쪽으로 돼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. 땡기러 가더라고. 어떻게 호팡맨처럼. 감사합니다. 안녕. 끼기. Tomorrow for sure. 얼굴에 손이 닿는데 안 아파요. 얼굴에 불고기 되게 사라졌다. 네, 붓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와,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. 되게 라인이 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. 빨리 예쁘게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이 3주차? 됐는데 너무 자연스럽죠? 스스로가 너무 만족 중입니다. 제가 너무 말랐었는데 얼굴에 살도 없고 좀 고급스러워지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됐습니다. 저는 스스로가 약간 측면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